8개월 정도 연습했어요. 그럼 그때 나이가 그러면 지금? 중2. 저는 4년 정도,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1년 7개월, 저는 9개월 됐습니다. 후원이를 제외한 멤버 4명끼리는 같이 연습하는 기간이 꽤 돼서 같이 합도 좀 맞췄었고 또 같은 곡으로 연습하는 기간이 좀 많았어서 데뷔를 하게 되면 4명이서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성원이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저 친구가 딱 데뷔 중에 들어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다 했는데 성원이가 열심히 연습을 해줘서 이렇게 성원이까지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됐어요. 승채는 그때 되게 지금이랑 다르게 약간 젖살도 엄청 많았었고 앞머리도 없었던 딱 그 중학생의 모습 그대로여서 와 진짜 어리다, 너무 귀엽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딱 했고 다음 채은이는 되게 저랑 비슷한 이미지라고 직원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동생이니까 키도 나랑 비슷하고 되게 귀여운 이미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되게 키 크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의외다 근데 진짜 되게 예쁘게 생겼다 하면서 퇴근할 때 막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회사에 이제 회사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자랑했던 기억이 있고 와! 세나는 그 유튜브를 세나가 했었어서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그냥 되게 뭔가 신기하다라는 게 제일 컸어요. 성원이는 되게 학교에 있는 흔한 반장 같은 모범생 이미지의 친구로 첫인상이 딱 느껴졌는데 되게 낯가림이 심해서 둘 다 지리응답? 하다가 그렇게 친해졌던 기억이 있어요. 저는 사실 연선이가 저랑 살짝 한 살 많은? 한두 살 많은 언니일 줄 알았는데 세 살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너무 베이비 페이스인데?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뭔가 얼굴이 귀엽고 깜찍해서 언니인 줄 사실 몰랐었어요.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각자 집 보내는 시간이 다른데요. 서원 언니랑 채은이랑 승채 같은 경우는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쉬는 날 대부분 쇼핑하러 나가는 것 같고 연수 언니는 요리하고 베이킹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를 쉬는 날 하는 것 같고 저는 잠을 잡니다. 좋아할 게 매워요. 엽떡 좋아해요. 저는 김밥을 정말 좋아합니다. 사실 단 거를 정말 좋아해서 사실 저는 밥을 잘 안 먹고 디저트류를 정말 사랑해서 막 아이스크림, 빵, 초콜릿 이런 걸 너무 사랑합니다. 저는 되게 흔한 집밥이라고 하는 한식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. 그 연장자다 보니 저는 해산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산낙지를 엄청 좋아합니다. 워낙에 노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먹는데 이제 식단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되게 많이 못 참고 했었는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되게 본인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힘들게 살 뺀다기보다는 되게 화면에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노력을 한 게 컸던 것 같습니다. 큰맘 작은 맘이 제가 고양이를 본가에서 키우는데 승채도 그렇고 선이도 그렇고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라 제가 승채랑 같은 마음을 쓰다 보니까 고양이 얘기를 하다가 고양이를 너무 보고 싶다까지 가서 결국엔 그 다음 주 주말에 승채를 데리고 제가 본가가 대구인데 승채를 데리고 대구까지 같이 가서 고양이 구경시켜주고 대구도 구경시켜주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. 저는 르세라핀 선배님을 꼭 만나뵙고 싶은데요. 헤디입니다. 네. 저는 그 같이 연습생 생활했던 분들인데 스테이시 수미님과 위클리 지아님이랑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어서 데뷔 후 아티스트로 만나면 어떤 모습일지 되게 궁금해요.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들이신데요. 사실 제가 랩도 하는데 랩을 이제 회사 와서 처음 배우게 된 거라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할 때 제니 선배님과 리사 선배님의 랩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꼭 뵙고 싶었습니다. 저는 제 롤모델이신 전소연 선배님이신데요. 팀원들을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 파트 분배도 적절히 해주시는 모습
음악도 프로듀싱을 스스로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꼭 만나뵙고 싶은 선배님이십니다.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만나뵙고 싶은데요. 사춘기 시절 때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꿈을 좀 더 당당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뵙고 싶습니다. 사실 저희가 평상시 일상생활 속 모습들에서 뭔가 각자 매력이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뭔가 리얼리티 방송하고 싶어서 전창시 같은 프로그램이나 아는 형님 프로그램 나가서 되게 많은 게임들도 해보고 싶었습니다. 예능감이 가장 좀 좋은 멤버는 좀 어떤 멤버? 세나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세나가 가장 거리낌 없이 재밌는 느낌 매력을 잘 보여주는 멤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대모사를 진짜 잘해서 네 목소리나 표정 따라하는 걸 정말 잘하는 친구라서 저희 에이디아가 퍼포먼스적으로도 되게 많은 끼를 가지고 있고 자신보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에이디아 한 무대 속에서 되게 여러 가지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에이디아 무대 많이 관심 가져서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올라올 예정인 프리데뷔 컨텐츠에 완곡을 저희가 다 짠 안무가 있거든요. And I was that war and I full pan drum and say hey little miss call me little darling they say she bangs it now Ricky Martin 그 안무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쁘게 지켜봐주세요.